우산 너무 두꺼우니까 입술이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아예 안 바르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붓기도 좀 빠지고 나니까 좀 좋아요, 정말.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100%, 300%꼭할 거고요. 그리고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완전히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주름 자체가 완전히 복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원래 제 입술 사이즈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, 저는. 완전히 신경 안 쓰겠네, 스트레스 안 받겠네, 다들 그렇게 얘기해줘요. 원래 입술 자체가 좀 두꺼워서 컴플렉스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유가종성 구순형으로 좀 완전히 이제 완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쓸데없이 대학병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수술하세요. 정말 진짜 진심으로 빨대를 의존을 많이 했고 또 이게 뭐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수술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참 코로나에서 다행인 것도 있는 게 가려져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 빨대 꼭 사용하시고 호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좀 염두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하셨고요.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지고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.